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 그 저력이 무엇인지. 공학건설회사가 그 분야에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은 그 배를 만든 나머지 쟁이었습니다. 그 오만무지 시도, 그 다음에는 그 조선소 지켰던 백사장 사진, 그걸 들고 가서 당신이 배를 사주면은 아주 얘기가 부러워지죠. 배를 사주면은 사줬다는 증명을 가지고 영국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영국 정부에서 차관을 얻어서 기계를 뭐 사드리고 그래서 여기다 조선소를 지어서 네 배를 만들 테니까 사라 이런 얘기죠. 존재하지도 않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팔겠다는 동양의 사업가. 사실 조선소를 짓고 배를 완성하는데 5년은 넘게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식을 깼습니다. 난관에 부딪히면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해냈습니다. 세계 조선업 1위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